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말씀만을 사랑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또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답답한 일도 있고 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다 판단해 주시고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은 뭐 논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또 어려운 말씀 있고. 자, 오늘 단락을 보시면 6장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 좀 어려운 그런 해석 중에 하나의 본문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배도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자.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열심히 본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자. 20절까지. 그래서 20절까지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질문,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배도하는 자들에는 어떤 자들이며 새롭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축복과 저주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단락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본문을 한번 차례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본문은 좀더 크게 하면 너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초보는 아르케, beginning, elementary, principles. 이런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초보라고 해도 되고, 뭐, 기초,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 한글 성경의 번역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원문을 한번 보시고 또 개정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같은 말이죠. 초보, 시작, 기초를 버리고 너무 초보를 버리고 장성함으로 나아가자. 이게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2절로 갔는데요. 이게 보면 1절에서 그냥 장성함으로 나아가자. 바로 나왔죠. 그래서 이게 보면 듀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아펜 테스톤 테스 아르케스 투 그리스도 그리스도 로곤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까지는 나와 있죠. RPM이 그리고 에피텐 그리고 나아가자 여기 보면 테 레이오 테타 그래서 페로 메타 그래서 나아가는데 뭐로 다시는 죽은 행위, 그리고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를 다시는 하지 말 것이다. 이제 그 내용, 죽은 행위, 아포 네크론 에르곤, 그리고 피스티오스 에피데온, 기초는 하지 말아라. 1절에 이제 그리 나오죠. 자, 1절부터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세례들과 정결의식의 가르침들과 손을 안 사는 것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3절,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또한 우리는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까지.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 완전한 데 나아가자 하는 2절의 그 말씀은 사실은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헬라에서는 그냥 장성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헬라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에피텐 텔레이오 테타 여기 장성함. 그래서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냐? 뭐 어디로 나아가느냐? 더 장성함. 그래 초보의 신앙을 버리자는 거죠. 너무 그냥 기초적인 것을 맨날 해서는 안 되죠. 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맨날 알파벳 뭐 문법만 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게 초보. 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초보는 정결의식, 그 다음에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 같은 이런 내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초보의 내용이 이제 여기 쭉 나와 있죠. 여러분 주석도 좀 보시고 하시면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4절부터는 이제 좀 우리가 가장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 4절부터 보면 또한 불가능한 것은 한번 빛을 받고 우리나라 개정 성경은 빛을 받고 하늘에 그 다음에 은사를 맛보고 여기까지 똑같네요. 성령의 동참자가 되어진 메토코스 참여한 바가 되고 또는 성령의 동참자가 되어진 자들 그리고 5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장차 오는 세대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맛본 자들이 여기 이제 맛을 봤어요. 5절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이죠. 계정에서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타락하다는 말이 뭐냐면, 파라핍토. 파라핍토는 commit apostasy, 즉, 배교라는 뜻이죠. 그래서 타락은 뭐, 배교.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다가 완전히 다른 종교에 빠진 불교로 갔다든지 뭐 이런 거죠. 다시는 회개로 다시 회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다시 못 받고 경멸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6절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죠. 과연 하나님 앞에 이제 배도하면 용서를 안 해주시느냐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데, 자 여기 보면 배도를 삼가합시다. 또 한번 비침을 얻고, 비침을 얻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은사, 성령에 참여한 자, 이런 자들이 새롭게 할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아, 여기에 이제 관련된 성경 구절 자체가 있죠. 시편 95편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도 불신에 이른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불신에 이른 자들이고. 베드는 분명히 불신과 회개하지 않은 심령의 결과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연 한번 믿는다 하면서 돌이킨 자들이 회개할 수 없다. 거기에 초점 맞출 것이냐? 우리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이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서는 warning, 특별히 경고성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석을 또 보면, 여기에 관련된 주석을 좀 여러분들이 주석책들을 좀 읽어보면요. 이런 것들은 결국 목회적인 것이다. Pastoral doctrine, doctrinal이다. 목회적. 즉, 이제 확실히 믿는 사람은 말 그대로라는 거예요.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하면 배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교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한다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제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주석에도 보니까 제가 신약 교수님 쓴 히브리서 주석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의 6절은 신학적인 체계를 세우는 신학적 작업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경고하는 목회적 설교이다. 그래서 신학적 전제로 접근하여 본문이 던져주는 생동감 있는 도전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 필자 156페이지 제가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주석들도 비슷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신학적으로 뭐 배교해서 돌아올 수 없다, 조직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배교할 수가 없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배교가 안 된다. 막 그런 목회적인 의도로 말씀하고 있다. 그래, 이 구절을 뭐 한번 회개하고 다시 뭐 돌이킨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 신학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본문이다. 는 것이 그 주석들이나 이런 설명들의 해설의 결론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7절부터 보면, 자, 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그 위에, 일단은 본문을 좀 읽어야 되겠어요. 20절이니까.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7절에, 비를 흡수하고, 를 넣어야 되겠네요. 흡수하고, 또 그것이 잘 경작되어 유용한 식물을 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공유하지만, 7절, 가시와 엉겅퀴를 산출하면 쓸모없이 또 저주가 임하고, 그것의 마지막은 불태워진다. 그래서, 6장 8절, 여기까지 이제 결국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8절까지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고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게 된다. 열매를 맺으면 축복을 받고 엉겅퀴를 내면, 즉 열매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체험은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삶으로 안 나온다. 그런 결과가 도출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이같이 말하고 있으니 더 좋은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너희 행위들과 또 그분의 이름으로 보여준 사랑과 성도들에게 봉사한 것과 이런 것을 잊지 않으신다. 6장 9절 10절. 예, 비슷합니다. 뭐 번역이 크게 다르진 않고요. 먼저 한번 읽어보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자가 마지막까지 소망에 가득 찬 확신을 향한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리하여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약속의 상속자를 담는 자, 미메테스가 되게 합니다. 여기 이제 개정 성경에는 본받는 자가 된다 했는 거죠. 본받는 자, 미미테스, 이미테이터, 이미테이터, 예, 본받는 자 또는 뭐 담는 자 같은 말이죠. 12절까지. 그래서 그 9절에서 12절까지 구원에 더 가까우니 열심히 본받기를 원한다. 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죠. 이러면 1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를 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 그분은 자신보다 더큰 자에게 맹세할 수가 없어서 자신으로 맹세하셨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뭐 다른데 맹세 못하니까 보통 이제 증거할 때 하늘과 땅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으로 맹세하셨다. 말씀하시기를 14절, 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또 반드시 너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여기 개정 성경에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두번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6절인데 여기는 이제 반드시 복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많아지게 한다. 이건 이제 헬라어 표현인데 상당히 재밌어요. 창세기 22장 6절의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요. 레곤, 해가 해. 맨, 율로곤, 율로게소세, 카이, 플레투노, 플레투노, 논, 노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분사형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율로게소, 내가 복줄 것이다 이런 징 그렇게 쓰고 있죠. 복주기를 복준다. 이건 참 재밌는 문장이 왜 제가 재밌다느냐 하면은요. 분사 쓰고 또 동사 쓰고 사실 이게 헬라어는 이렇게 강조하는지 몰라도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 한번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2장 6절 한번 볼까요? 참 재밌습니다, 이거. 자, 창세기 22장 6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예, 창세기 22장 6절 16절입니다. 예. 16절.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차이가 딱 나오는데요. 히브리어에서 강조를 할 때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6절 16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그다음에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17절인가요? 인용은 16절로 돼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 히브리 헬라가 다르다는 것을 17절에 이제 돼 있네요. 바레크 아브레케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르바 아르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갖다 대보면 거의 이제 부정사 절대형이에요. 이거는 갖다 대보면 보나마나 그죠? 바레크 복주기로 내가 복주고 또는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하고 차이는 뭐냐면 히브리어는 부정사형 절대형, 즉 부정사 복주기로 복준다. 그래서 반드시 복준다. 강조를 하고요. 헬라어는 여기 보면 로곤이니까 이거는 뭐 분사로 볼수 있잖아요. 분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사형으로 이제 또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살려서 번역하면 반드시 복주고 또 너를 반드시 많아지게 한다. 이렇게 두개다 강조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개정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표현들은 이제 원문을 좀 몰라서 반복적으로 한 건데, 직역은 그렇게 할수 있지만, 강조형으로 볼수 있죠. 재밌는 문장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차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렇게 그는 인내하였으며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16절, 15절까지. 자, 16절. 그래서, 사람들은 더큰 자에게 맹세를 하는데, 맹세라는 단어, 이거 나오죠? 맹세. 예, 호, 호, 예,
호를 코스 맹세는 그들에게 논쟁의 끝으로 그들에게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 17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하게 원하셨으며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의 계획을 변함없음을 보여주려고 주시려고 맹세로 보정하셨다. 네,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본문합니다. 읽어보면 참. 자, 이는 두 가지 변함없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확실한 위로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이렇게 이제 개정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영혼의 닻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영혼의 닻. 또 신뢰할 것이며 또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진다. 그 내용입니다. 그의 뭐 비슷합니다. 바로 그 분이 누구냐? 그곳의 선구자 프로드로모스 선구자 포러너 앞에서 뛰어갔던 분. 오프 거기에 선구자가 계신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열 탁시스를 따른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이러한 계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셨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맹세를 했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 소망이 바로 영혼의 닻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본문이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설교를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봐야 하겠죠. 자, 우리 구약 교수님 중에 또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우리 유호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보면, 잘 이렇게 히브리서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책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보면, 여기에 대해서 1절부터 기초를 벌이는 그런 데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그 풍랑이는 바다에 내려진 닻이다. 결국 영혼의 닻 같은 것이다. 뭐냐?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의 그 영적인 그러한 모방 또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만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닻, 영혼의 닻과 같다. 이렇게 이제 바로 우리가 확실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분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성경이 구약부터 이미 인용이 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이 되고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약의 내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내용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본문을 보셔야 되니까, 이제 강조하는 내용들을 이제 쭉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약속은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다. 는 것이고요. 자, 6장에서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요. 특별히,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인용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족장 언약, 그 언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보면 언약, 디아데케, 이게 이제 헬라어고요. 근데 이제 맹세라고 여기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약간 맹세로 맹세하셨다. 이 맹세 나오잖아요. 여기 맹세라는 단어가 아까 나왔죠? 호르코스, 오스. 물론 뭐 히브리어도 쉐바, 맹세도 있고요. 또 언약, 언약, 베리트 카라트, 언약을 맺다, 언약을 세우다, 쿰 베리트. 또 언약을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쓰는데 결국 이 쿰, 베리트 언약 또는 호르코스, 그 다음에 디아데케. 뭐 맹세 언약 이런 것들은 구약 때부터 창세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그 족장 언약부터
쭉 나와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셨다. 이새 언약 되신 그리스도. 자, 이런 부분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서요, 사실 이제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약에서 이 언약은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또어그 노아의 언약, 여러분들이 언약 신학과 그리스도, 계약 신학과 그리스도,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다 나오죠. 예, 아담의 언약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노아 언약, 또그 다음에 이제 족장 언약, 족장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 그죠? 19장에서 24장, 또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가가지고 모압 언약이다 해가지고, 또 26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압 언약, 또 뿐만 아니고 또 여호수아가 24장에 가서 세겜 언약이다. 또 사무엘서가서는 사무엘 7장,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다. 이런 언약들로 쭉 이어진다는, 결국 하나의 말씀 언약이다. 확실한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약속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 그래서 영혼에 닿아왔다. 하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북돋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이제 언약, 맹세 뭐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 맹세란 말이 결국은 오르코스 같은 단어로 계속 쓰여 있네요. 17절에. 그리고 맹세 오르코스 16절부터. 그리고 그 언약, 맹세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족장부터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언약의 성취자다. 이게 이제 20절의 이제 결론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쭉 보셔야 돼요. 결국 선구자 예수 그리스도, 오프 프로 프로 드로모스 휘페르히몬 에이셀덴 예수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 우리의 선구자로서, 그리고 카타텐 탁신 멜기세덱 아르키에레우스 겐노 메노스 에이스톤 아요나. 그래서 멜기세덱 계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대제사장으로 성취되셨다. 그 언약이 이제 이것을 이제 후반부가 이제 확정하는 거죠. 그리고 전반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배도할 수가 없다. 배도라는 말이 참 여러분 분명하게 단어를 보십시오. 배교라는 뜻이죠. 배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 완전히 여기 배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파라핍토. 핍토는 뭐 이렇게 쓰러지다 이 말이고, 파라는 옆에. 그래서 코미터 파스타시. 배교하다. 또는 정말 신앙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6장 단락을 조금 보고 이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논란이 된다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 히브리서를 아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목회적인 또는 이 경고성으로 말씀하는 거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많은 주석들과 또 본문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배교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 떠날 수 없고, 정말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 우리 어떤 신학적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게 하셨다면 끝까지 가게 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본문이 6장 4절에서 6절이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은 창세기부터 시작됐고, 그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루어졌다. 오늘은 뭐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요. 어쨌든 말씀이 다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는, 또 말씀으로만 소망하시는, 또 원문 많이 읽으시고요. 그래서 그냥 막 끝내려니까 여러분들이 좀 너무나 아쉽죠.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6장에 관한 말씀들을 오늘은 너무 안 읽어드려가지고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이제 또 들었어요.
6장에 이제 조금 더 읽어드린다면, 6장, 6장, 여기 나오죠. 아, 글자가 참 작긴 작네요. 이게 이제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본문으로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기 연습. 그래서 디오, 아펜테스, 톤, 테스, 아르케스, 투, 크리스투, 로곤, 에피텐, 텔레이온, 세타, 페로메타, 맨, 팔린, 데멜레온, 카타, 말로메노이, 메타노이아스, 아포, 네크론, 에르곤, 카이, 여기 피스테오스, 에피세온, 그리고 바프티스마, 디다스케스, 아피, 데세우스, 베, 테, 게이론, 아나, 스타세우스, 테, 네크론, 카이, 크리스마토스, 아이오, 니우, 3절, 카이, 투토, 보이소맨, 에안, 페르, 에피, 트레페, 호, 테오스, 아드, 나톤, 가르투스, 하팍스, 하팍스 레고메나, 한 번밖에 안 사용되는 하팍스가 once 이런 뜻이에요. 하팍스, 포티스, 덴타스, 그 다음에 게우, 사메노스, 테테스, 도레아스테스, 라니 우, 카이, 메토쿠스, 게네, 덴타스, 포니마토스, 하기우.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하이, 갈론, 게우, 사메노스, 테우, 레마, 두나메오스, 테, 멜론토스, 아이오노스, 6절, 카이, 파라, 페손타스, 팔린, 카이, 니세인, 에이스, 메타노이안, 아나스타우, 룬타스, 헤아오, 토이스톤, 휘온, 투, 테오, 카이, 파라데이가 마티존타스. 요거는 막 길지만요. 파라데이가 마티존타스. 이렇게 쫙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헬라어도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어가 있지만 자꾸 읽기 연습하시고, 또 한절 한절 이 비교한 거, 오늘도 여러분 제가 그 번역해 드린 건 이제 곧 전체 문장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교계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번역도요. 그래서 이 번역본을 한번 꼭좀 그리스도 말씀 초벌을 버리고, 오늘 본문은 많이 다르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